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바람을 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람을 맞다라는 것은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오지 않았어요. 친구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을 때 제가 바람 맞았어요. 바람을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룸메이트에게 친구 만나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바람 맞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룸메이트는 약속 장소에 갔어요. 하지만 약속한 사람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